네,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임찬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프랑 같이 향기로운 여자 문서연입니다. 와우, 샤프랑 같이 향기로운 여자. 크, 좋네요. 샤프랑 하면 향기로우니까, 네. 그냥 향기로운 여자 빼시고 샤프랑 같은 여자로 다시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프랑 같은 여자 문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프랑 같은 남자 임찬재입니다. 저는 좀 다른 맞아. 의미로 향기로운 여자. 여자. 저는 좀 오래가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으로. 오래가는. 샤프람처럼 오래가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 향기로운 향이 오래가는 사람. 여운을 남기는 사람. 여운을 남기는 사람. 대단, 진짜 좋네요. 맞네. 여운을 남기는 사람. 와, 그만한 진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야, 이게 여운을 남기는 먹혀요. 사람. 샤프람이 그러면 진짜 향기롭고 은은하면서도 오래 가는데 여운을 남겨. 그쵸. 야, 이거는 진짜 역시 섬유유연제로서 역시 국내 최고, 네. 판매 1위, 네. LG생활건강의 샤프란.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테이블 꽉 채웠습니다. 꽉 채웠는데 미쳤어요. 여러분, 오늘 14종, 14종을 드리는데 가격이 무려 27,200원이에요. 아, 200원째 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알죠? 아니에요? 알죠? 왜? 왜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내리고 하다가 200원까지 온 겁니다. 200원 더 붙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리고 그죠? 내려서 최저가로 14종을 드리는데 27,200원.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에 1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예요. 14리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가격이 27,200원. 현재 생방송.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만 일단 특가로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이 가격이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가격이, 그죠? 바뀔 수 있어요. 바뀔지 모릅니다. 네. 네. 아, 진짜. 오늘 시작부터 우리 문선현 쇼호스트가 향기로운 여자, 향기로운 쇼호스트라고 그랬나요? 네. 문선현 쇼호스트라고 했는데 역시 샤프라 하면 진짜 우리 싹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게 향기, 향기롭다. 향기, 그죠? 맞아요. 아니, 저는 섬유유연제가 향기를 보고 택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선택으로 섬유유연제를 고르셨다면 정말 여성들의 로망이 색깔. 핑크. 근데 그 핑크. 핑크가 업그레이드된 센세이션. 센세이션. 핑크 센세이션을 맞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핑크 센세이션은 세 가지 색상으로 조합이 됐어요. 세 가지 색상. 제가 네, 세 가지 예전에도, 향. 네, 네. 그 바닐라 머스크, 네. 로지 향, 네. 에프피치. 네. 총세 가지 향. 세 가지.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향사. 그렇죠. 색을 조합해서 가장 알맞은 향 기를 내뿜어서 향수를 만드시는 네. 전문분이 조향사시잖아요. 그렇죠. LG 생활 건강에는요, 향만을 전문하는 연구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향기를 연구한단 맞아. 말이에요. 이세 가지 네. 색상의 조합이 네. 가장 향기롭고 은은한, 이름이 그래서 핑크 센세이션을 탄생을 했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입고 다니는 옷에서 이 핑크 센세이션 향이 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조향사가 우리 향을 구분을 해뒀듯이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시간에 따라서 가장 먼저 나왔던 향,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은은하게 오래가는 향, 그리고 마지막 잔향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 바로 센세이션이 그런 향수의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맞아, 진짜 좋아. 진짜로.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향이 팡 터지는데 우리 섬유에 이 향이 지금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그 순간순간 우리 몸이 열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발산되면서 향이 팡팡 터지는 거죠, 주변에. 그게 섬유유연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맞아. 향수보다도. 임찬재 씨가 딱 지나가면, 찬재 씨는 사라졌지만, 찬재 씨가 남긴 향이 진짜. 근데 그 향수 냄새는 어떻게 보면 좀 독할 수가 있는데 네. 섬유유연제 향은 진짜 은은하게 좀 사람 맞아.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세탁기에 제 세탁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섬유유연제를 이제 딱 넣기 전에는 뭔가 무슨 의식하는 것처럼, 맞아. 의식 행사 것처럼 딱 입술에 미소가 딱 올라가요. 그렇지. 뭐지? 마법에 무슨 그런 거 넣는 근데 것처럼. 맞아요. 왜 우리 음식을 네. 조리할 때도 마지막에 나만의 무슨 비장 그렇죠. 양념에 소스를 탁 넣을 때그 느끼는 그그 뭔가 느낌. 자신감과 그렇지. 이거면 됐어. 그렇지. 이런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섬유유연제를 마지막 행복도 넣을 때 그런 기분이 느끼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더 느낄 수 있다라는 네. 게 이게 핑크 센세이션 향은